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꿈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한참을 기다린 러시아산 홍게도 나왔고요. 맛있는 횟감들도 많이 나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오늘 가격대는 어떻게 되는지, 뭐가 제철인지 백대표와 같이 구경 가시죠. 자, 오늘도 여지없이 갑각류 경매장부터 왔습니다. 항상 먼저 보이는 게 랍스터죠. 오늘도 5,600g짜리 한 박스와 선어, 랍스터 몇 마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녀석들 가격이 얼마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활랍스터 쪼꼬미들은 키로당 25,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선어, 랍스터 같은 경우는 키로당 10,000원 초반대에 낙찰이 됐고요. 자, 랍스터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나오는 거는 A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집게가 하나 없거나 활성도가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런 녀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저렴하죠. 경매장의 랍스터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량진에는 러시아산 홍게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저번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통관 과정에서 정밀이 걸려서 일주일 늦게 경매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녀석들 오늘 얼마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녀석들은 오늘 가장 비싸게 낙찰이 된 러시아산 홍게예요. 키로당 25,000원에 전부 낙찰이 됐는데요. 이 녀석들 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손선장이라는 소매 점포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홍게 양이 많다고 그랬죠. 좀 다양한 몸 상태의 녀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키로당 15,000원에 전부 낙찰이 됐고요. 이번 타임은 키로당 5,000원에 대부분이 낙찰이 됐고요. 이번 타임은 낙찰 고가가 키로당 11,000원에 낙찰이 됐고 대부분의 10,000원대에 낙찰이 됐. 왜 이렇게 다양하게 홍게 가격이 매겨졌냐면 통관 과정에서 정밀이 걸려서 일주일씩 수조에 담겨있다 보니까 비실비실한 녀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도가 좀 좋은 녀석들은 20,000원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고 지금 보시는 녀석들처럼 비실비실한 녀석들은 선어 가격에 낙찰들이 많이 됐습니다. 요놈의 정밀 때문에 수입업자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신 듯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꼬무리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아무튼 러시아 홍게, 맛있는 러시아 홍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셔서 한번 구매해보시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실구매가는 수조에 살아있다면 키로당 한 3만원 될 것 같고요. 죽어서 얼음 위에 얹어져 있다면 키로당 10,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타임은 러시아산 대게 중에서도 마가단 대게의 경매 타임이에요. 낙찰 고가는 키로당 35,000원이었고요. 다음 박스는 키로당 32,000원, 그 다음 박스는 키로당 29,000원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박스는 절지 대게인데 키로당 25,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타임에는 낙찰 고가가 키로당 29,000원이었습니다. 이 두 타임은 하차분이었어요. 하차분이 뭔지 저번에 알려드렸죠. 살수율이 조금 빈약하거나 활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낙찰이 됐는데 살수율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주 대게 비록 하차분이 많았지만 가격면에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리가 다 달린 게 3만원 초중반, 다리가 하나 두 개 없는 절지 대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25,000원 선 적당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실구매가는 절지가 없는 녀석들은 키로당 4만원 정도 할 것 같고요. 절지는 키로당 3만원 정도 하겠네요. 자,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브라운 킹크랩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 좋죠. 한 마리에 4kg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요. 낙찰 고가는 키로당 55,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키로당 52,000원에 낙찰이 됐는데 가격 괜찮아요. 이런 녀석들 도매 쪽에서는 키로당 6만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매 쪽으로 넘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키로당 65,000원부터 7만원까지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녀석들은 2kg, 2.5kg 뭐 요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52,000원부터 5만원까지 낙찰이 됐는데요. 오히려 사이즈가 엄청 큰 녀석들보다는 이 사이즈의 녀석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높게 측정이 된 듯 싶습니다. 이 녀석들 역시 소매점에서 구매하시려면 키로당 6만원에서 65,000원 그 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쪼꼬미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1.23kg 정도 나가요. 개중에 큰 녀석들은 1.5
1.5kg까지 나가는 녀석들이고요. 오늘 요만한 사이즈의 녀석들이 경매에 많이 나왔는데 키로당 2만원 초반대에 낙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꼴에 킹크랩인데 대게보다 저렴하네요. 살수율은 60-70%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요정도 가격이면은 가성비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녀석들 실구매가는 키로당 3만원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성비적인 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오늘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이 아주 소량 나왔어요. 이 녀석들은 한 2k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36,5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3kg 오바급은 키로당 62,000원에 낙찰이 됐는데 아 이건 좀 비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산 킹크랩은 대체적으로 러시아산보다 살수율이 낮아요. 요 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들은 소매점에서 실구매가 75,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네요. 자, 이제 횟강 활어 점포들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경매장에서 오랜만에 강담동이 보이더라고요. 이 녀석들 자연산이라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키로당 4만원 중반대에 낙찰이 됐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 돌돔하고 무늬만 다르고 생김새는 아주 흡사하죠. 맛도 아주 흡사합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점포는 시오기동 앞에 있는 오복상해입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게 참다랑어인데요. 이 녀석 방열이 안 된 녀석이에요. 강원도에서 잡힌 녀석들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6,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참다랑어가 요새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키로당 6,000원이면 가성비적으로 먹어볼만 할 것 같아요. 대신 이 녀석들 숙성을 시킬 때는 해동지를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깔아주고 2박 3일 숙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가숭어죠. 참숭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오늘 시장에 참숭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키로당 8,000원이라고 하시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농어예요. 이 녀석은 점농어 아니고 농어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름부터 제철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점농어입니다.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산란을 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신 농어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4월까지 산란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저 녀석은 지금 제철이 아니에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양식광어들이 아주 가격이 비싸요. 이 녀석은 제주도산 양식광어인데요. 3kg급이고 키로당 29,000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주산 양식광어는 2만원 초중반대가 가장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흑점줄 전갱이죠. 일본산 양식. 1kg 중반 나오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29,000원입니다. 뭐 이 녀석이야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지금 보시는 2kg대 나오는 녀석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kg는 넘어야 기름짐도 올바르고 맛과 식감도 좋더라고요. 2kg급은 키로당 36,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녀석은 일본산 능성어인데요. 키로당 36,000원이에요. 언제나 항상 기본 이상의 맛을 자랑하는 게 능성어죠. 자, 그리고 요새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녀석이 지금 보시는 민어죠. 이 녀석은 활민어인데 주문이 들어와서 피를 빼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의 사이즈는 한 6kg 정도 나가는 녀석인데 키로당 7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초복 때까지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요. 초복 지나고 나서는 조금씩 떨어집니다. 저는 초복 지나고 한번 먹어볼 계획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들린 곳은 C4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이에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궤도라치입니다. 이 녀석은 남해나 서해에서 잡힌 녀석들인데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서해에서 잡힌 궤도라치랑 강원도에서 잡힌 궤도라치랑 맛을 비교하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위쪽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요. 미리 클릭 한번 하시고 이 영상 다 보신 뒤 이 영상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중국산 양식 점농어예요. 1kg 중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인데 키로당 만원씩이네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제주산 양식 광어도 1kg 정도 나가는 녀석인데 키로에 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일본산 양식 제빵어예요. 여름이 제철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키로당 26,000원인데 가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2kg가 넘는 중국산 점농어는 키로당 18,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연산 점농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만원인데요. 저 녀석이 지금 제철인 겁니다. 그리고 자연산 참돔은 키로당 2만원이라고 하는데 생선은 산란기 때보다 산란을 마치고 난 후가 더 맛이 없어요.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산 광어는 2kg짜리가 키로당 25,000원이고 5kg짜리는 키로당 35,000원이라고 하네요. 자연산 광어 가격 많이 올랐죠? 자, 이 녀석들은 일본산 양식 참돔이에요. 2kg급은 키로당 2만원이고요. 3kg급은 키로당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산 참돔 요새 가격 좋아요. 지금 보신 시마아지 흑점줄 전갱이는 키로당 35,000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녀석은 완도산 양식 광어인데 3kg짜리는 키로당 33,000원이고요. 3kg 이하 2kg짜리는 키로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일본산 돌돔이에요. 키로당 4만원씩이고요.
자, 그리고 오랜만에 국내산 양식 능선거가 나왔어요. 키로당 25,000원인데 확실히 사이즈가 작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중국산 대왕자발입니다. 키로당 30,000원인데 사이즈는 좀 작네요. 한결통상에서는 참숭어를 키로당 9,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갑각류 경매장과 횟감 활어점포들을 다녀봤습니다.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물건들이 많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양의 해산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내일 선호도 매종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빠이빠이.